자, 오늘 제가 우리 여성 동호인 분들한테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테니스를 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은 테니스를 잘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좀더 나날이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예. 이게, 자, 우리 개나리부에서 상위 클래스, 곧뭐 입상하시는 분이나 8강에서 아니면 뭐 국카를 목전에 두신 분들도 그렇고, 국카부에서 어느 상위 클래스 말고 밑에 계신 분들 좀 이게, 이제 갓 국카를 다 다셔가지고, 아직 국카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테니스에서 공을 칠때힘 전달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죠.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 여성 테니스 동호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굴욕공이라 그러죠. 그죠? 굴욕공. 우리 뭐, 흔히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간혹 개나리부의 시합이나 뭐 나가시면 공을 빵빵씩 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서, 테니스를 치는 기준에서 공의 힘이 전달이 잘 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만 세게 치고 이 공이 코트장 안을 안 들어가고 코트장 밖에만 날아가는 공들은, 제외하고, 예? 이 코트장 안에 힘 있는 공들을, 잘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힘 전달이 잘 되죠. 잘 되는 분들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굴욕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화를 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국화부를 달고 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굴욕공이라는 게 국화부에 가서 통하지 않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굴욕공이라 함이 상대방의 에라를 조금 더 많은 에러와 그다음에 내가 공의 힘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전형적으로 개나리부에서 일어나는 로브, 그죠? 로브 횟수가 많고 공을 쳤을 때 약간 좀 이게 힘이 실리지 않고 좀 이게 좀 이게 중로브 비슷하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개나리부든 국화의 시합을 나가셔서 항상 파트너를 잘 끊어주시는 분, 그죠? 잘 힘을 잘 주시는 분들, 공의 힘이 잘 전달하시는 분들을 파트너로 삼죠, 그죠? 근데 그런 여성 동호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파트너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끊는 분과 굴욕공으로 랠리 질긴 끈질긴, 그죠? 그렇게 여기서는 에러 없이 계속 꾸준히 끈질긴 플레이를 해주고 옆에서는 끊어주고, 그죠? 근데 이 제가 처음에 이 기술과 운영이라는 강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니 편의 잭나이프라는 동작에서도 그렇고, 공의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 미흡하면 테니스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곳에 딱딱 공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샷들을 쳐줘야 내가 컨트롤과 파워가 정확하게 딱딱 실려줘야, 그죠? 명확한 컨트롤이 되거든요. 정확한 컨트롤이. 그죠? 근데 그렇게 힘을 실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근처에 비슷하게 갖다 놓을 뿐이지, 이 공을 정확하게 막 저런 코스에 정확하게 샷을 날리지 못하죠. 그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향, 여성 테니스 동호인 분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특히 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공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 자, 공의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몸을 탄력적으로 잘쓸수 있다. 그죠? 탄력적으로 잘 써야 나의 움직임도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거거든요.
우리 그 국화부나 국화부의 상위 클래스, 국화부의 슈퍼급이나 상위 클래스에 계시는 분들 보면 체육 선생님들이나 그죠? 그다음 아니면 타 종목을 하시다가 테니스 동호인 분들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공의 힘과 움직임과 몸을 움직이는 이런 날렵함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전문적으로 타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뭔가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움직임이 다릅니다. 공을 칠 때에 힘을 싣는 그런 이런 강한 탄력적인 몸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이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공에 힘을 싣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에 힘을 실을 줄 알아야 내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공을 탄력적으로 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상위 클래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앞전에 우리 레드몽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여성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주부의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운동을 해볼까 하셔서 배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이란 걸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신체적인 이런 활동을 몸을 움직이는 이런 방법이 조금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헛스윙도 하고 그죠? 로브 넘어가는 공에 만세도 부르고 그죠?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구력공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화를 달거나 테니스를 이제 좀 늘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거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공의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전 1편의 강의 뭐 기술과 운영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잭나이프 동작이나 키네틱 체인 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서 그 부분을 연습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공의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하면 뭐 쉽지 않을 거예요. 무엇은 어떤 동작이든지. 근데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좀 공의 힘을 싣지 못하는 분들은 잘 되지 않으실 건데 이게 이 동작이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동작이 잘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조금 가닥이 잡히실 겁니다. 자, 기본적인 연습 방법은요. 일단 포핸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치시는 포핸드 그립을 잡으시고 라켓을 뭐 빼고 있다가 치는 것보단 준비해서 공을 던지고 나서 빼고 치는 걸 이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켓 공 던지고 이 공을 포핸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땅바닥에 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바닥에 치실 때 바운스를 최대한 높게 튀길 수 있게. 근데 이거 잡아보십시오. 이 바운스를 앞으로 멀리 치면 느낌이 잘 안 나고 이 땅바닥에다가 최대한 저희가 포핸드를 이렇게 지금 이 자세로 치면 한 1m 안쪽에 바운드를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높이 튀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치시면 이거 힘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치면 막 헛스윙하고 막 삑사리 맞고 여기서 바닥으로 여기 우리가 공을 칠 때 내 몸 앞에 1m 안에 떨어질 수 있는 이 반사각부터 설정을 하시고요. 자, 바운스를 높게 치시는데 자, 이거를 하실 때 공을 던질 때 공에 대한 타점이 이 팔을 어느 정도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많이 굽히지 않는 약간 핀 상태에서 공을 치셔야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 공이 직선으로 바운스가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렇게 바운스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을 칠 때에 우리가 팔부터 해서 라켓 끝까지의 힘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몸의 탄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도움닫기도 없이 대급액을 크게도 안 하지만 이 바운스를 땅바닥에 이렇게 높게 튀길 수 있는 건 이 근육의 탄성을 이용하셔서 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개나리 분들이 공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팔다리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공을 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공에 힘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나 뭐 사람들이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그러죠. 몸에 힘을 빼고 쳐라, 힘을 빼고 쳐라. 근데 몸에 힘을 빼는 것도 맞지만 힘을 빼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라켓을 테이크백을 할 때 어떤 구간에서는 힘을 빼고 임팩트 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 후에 어떻게 힘을 주고에 대한 이 힘을 준다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근육의 탄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공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공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힘부터 빼라 그러죠. 그죠? 힘 빼면 안 됩니다. 예, 힘 빼면 절대 이 공의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힘 빼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나치게 내 몸에 이런 탄성이 생기지 않고 경직이 되는 경우는 힘을 빼셔야 돼요. 예. 근데 이런 탄성이 생기지 않고 이런 흐물흐물하게 공을 치시는 분들한테 힘을 빼라 그러면 진짜 이거 뭐 저 이 호랑나비 됩니다. 이거 호랑나비. 그러면 안 되고요. 힘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빼야 되고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성 동호인분들한테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시작되는 이게 우리 개나리부에서 밑에 우리 예선 예탈하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이게 자 힘을 많이 주고 딱딱한 상태에서 힘을 빼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몸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게 공을 치시다가 몸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공을 치시다가 이거를 힘을 전달하게끔 탄성을 주기까지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힘을 이렇게 막 여성 동호인분들도 힘이 지나치게 막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빼서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더 쉬워요. 힘을 줘본 사람들을 조금 더 컨트롤 되게 만드는 게 쉽지 힘을 안 줘본 사람들을 힘을 주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두 배, 세 배 정도 걸려요. 힘을 빼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개나리부 지금 테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 처음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공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도 몸에 힘을 땅 이렇게 주고 몸에 힘을 이렇게 땅 주고 치시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 그 처음부터 힘을 주는 걸 잘 배우시면 탄력적인 움직임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포핸드 그립을 잡고 원바운스로 땅바닥에 팡. 근데 이때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꾸준히 많이 하시면 내가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힘을 주는 방법이나 탄성이 생기는 걸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은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잭나이프 동작을 좀 더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이걸 병행하시면 키네틱 체인도 병행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 다시 빵 바운스를 높게 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바운스가 좀 튀긴다 맞는 느낌이 좋다 탄성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 땅바닥에 쳤던 이 바운스를 크게 했을 때 줬던 몸에 힘을 주는 방법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 탕 쳐보시면 공이 탄성 있게 공이 탄력적으로 탕 나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방법으로 똑같이 백핸드를 해보시는 거예요. 백핸드를 하실 때 투핸드 치시는 분들이라면 투핸드 던져놓고 투핸드를 땅바닥에 치시면 돼요.
포인트처럼 느낌이 좀 난다, 좀 탄력적으로 된다, 공이 탕탕 튀기는 느낌이 난다 싶으면 또 놓고 팡, 아이고 다시 놓고 팡, 다시 놓고 팡. 이 연습 방법으로 일단은 공을 조금 더 힘있게 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최대치로 세게 조금 더 힘있게 치시다가 조금 더 이 탄성을 이용해서 코트장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탄력적으로 몸을 쓰면서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연습을 밝혀드렸는데요. 이 탄력적으로 공을 우리 힘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 이거는 지금 오늘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 방법은 공을 임팩트를 주는 힘을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 또 움직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스텝도 또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고, 체중 이동도 들어가야지, 또 이게 또, 우리 움직이면서 치는 샷들을 또 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게 해결되고 나는 이게 조금 힘이 실리고 나는 분들이 찾을 수 있게 또 뭐 몽키 테니스 아니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나 제가 또 강의를 여러분한테 우리 개나리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개나리나 국화 분들이나 힘이 실리지 않는 테니스를 100% 재밌게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이어지는 수업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테니스 동호인 분들도 정말 테니스라는 운동을 정말 내가 공을 치면서 테니스를 치면서 정말 마음에 들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샷들을 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여성 동호인 테니스 분들도 꼭 챙겨서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레드몽키와 데디몽키의 또 콜라보 영상으로 우리 오늘은 개나리부를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몽키 테니스는 또 여성 회원들을 위한 카테고리와 그런 또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앞으로 많이 준비하고 우리 여성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죠, 우리가. 네, 맞아요. 저희는 몽키 테니스는 뭐 남성, 여성, 그다음 운동신경 있는 분들, 없는 분들, 그다음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테니스를 쉽고 재밌고 그다음 또 뭔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컨텐츠 그런 강의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늘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몽키 테니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